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를 특급 사랑하는 천만전자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성과금 문제, 그 관련해가지고, 완전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까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직 좋아요 및 구독 버튼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하신 분들 꼭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은, 보면은 현재 비대면 열풍이죠. 그래서 한그 비대면 열풍으로 지난해 호황을 맞붙는 업체들이 IT가 주로 많이 받쳤죠. IT 업체들 문제는 그 IT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과실을 배분해 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실 배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력 유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또 회사가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가 봐요. 특히 오직했으면 이직하고 싶다는 그런 불만 소리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간 그분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지난 일일 날 자신의 20년 연봉인 30억 원을 받지 않겠다 그런 말까지 했는데도 가라앉지가 않아요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도 직원들이 불만이 많을까요? 직원들은 그 2020년 회사 실적이 좋았음에도 예년에 비해서 성과급이 낮다고 추가 지급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 직원들은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17년하고 18년도 있잖아요. 18년도에 이때 연봉의 70에서 75%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그 실적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때 연봉의 20%를 받았어요. 근데 20년, 이때는 84%나 올랐어요. 근데 결국 똑같이 연봉의 20%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측에다 성과급 산정 방식을 공개를 요구했는데 회사 측은 영업 비밀이다 버티고 있고 거기에 또 삼성전자가 요번에 반도체 부분에서 연봉의 47%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되니까 SK하이닉스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빡, 빡센 거죠 어떻게 빡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지난 1월번에 보면 경력사원 채용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상황이 미묘해지는 거예요 정확한 채용 규모를 알수 없지만은 그 D램 슈퍼사이클이 거론될 정도로 올해와 내년 업한 전망이 매우 밝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규모 인력을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삼전에서 그 상황이 이러니까예스키하이닉스 내부에서도 혹시라도 좀 삼성적으로 인력들이 유출될까봐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럼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게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넥슨도 그렇고. 그만큼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을 더 열심히 한 대가를 제공을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열심히 한그 우수한 인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거의 걸맞는 회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직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충분한 보상과 그에 대한 대우를 해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사기를 사기 진작 되면서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더 좋은 우수한 뭐 반도체를 만들든지 하는데 이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신뢰가 없는 사람들만 남아버리면은 결국 그 업체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돼가지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난감한가 봅니다. 이럴 때 저는 그래요, 삼성. 더욱더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보상도 잘해주고, 대우도 잘해주면은, 더 우선 인재들 많이 올 거랍니다. 꼭 국내에 SK 하이닉스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반도체 우수 인력들 싹 모아가지고, 어? 인력 양성해서, 제대로 된 반도체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뭐, d r 랜드 플래시, 뭐, 시스템 반도체까지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삼성도 앞으로 더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인재제 인재. 인재가 얼마나 많느냐 인재 충분한 인재, 능력 있는 인재, 우선 인재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회사의 운명을 자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에 삼성 확실하게 인력 채용하는데 좋은 인재들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막 사업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인재들 뽑아가지고 최첨단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초미세 공정의 반도체 만들어서. 이번 게뭐 인텔 잡고 TSC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초격차 전략으로 따라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삼전이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이상 천만전이였습니다.